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공주의 한 전통시장. 뒷골목들의 노후화된 전선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상당수가 점포에서 진열한 물건들로 가려져 있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비상벨과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은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비상방송용 마이크 시설은 검게 찌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구 서문시장 참사가 남의 일은 아니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난방용하고 또 전열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꼭 들어갈 때 안 쓰는 플러그는 꼭 뽑아놓고 아주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갑니다. 정말 대구 그 시장 같은 경우 너무 안타깝고 상인들 정말 너무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시장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것도 좀 비치를 해놓고 또 우리 점포 주변에 가까운 데에 그 소화전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화재 예방 시설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게 화재보험인데 정작 상인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불이 났다 하면 손해가 너무 커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도 정책보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불 난 거 보고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보면 누전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험을 들어보려고, 화재보험을 들어보려고 여기저기 보험회사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거절을 하고 다른 데서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데가 거의 조립식이다 보니까 이 보험 자체를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요 시장에 조그만 상인들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화재보험을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시대시장이다 보니까 건물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좀 내부 시설도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했는데 화재보험을 들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데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옆가게에서 불이 났다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설비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건물이 뭐 벽돌 건물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험 자체가 안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고기 같은 경우는 뭐 단가가 원체 센 부위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이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 게 좀 시장, 요즘 뭐 재래시장 특허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좀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로 특가법을 해서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이미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배치된 70여 개의 CCTV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천장에서 물을 뿌리는 살수 설비도 시장 전체에 갖춰놨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좁은 진출입로와 촘촘한 상점 배치 등으로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주 소방서에서는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전통 재래시장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 점검과 상인과의 화재 예방 교육 및 간담회 등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아울러 소방 펌프 차량 한 대를 시장 근처에 근접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용 소방대와 함께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통로 확보 훈련과 화재 예방 안전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안전 점검만 잘해도 50%의 화재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 안전 점검과 화기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인 한 분 한 분이 자율적인 소방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장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처보단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